네, 그 불타는 금요일에 또 밤에 반갑습니다. 그뭐 오늘은 지적법을 좀 하고요. 그 지적법하고 저 다음 주는 이제 그 쉬고요. 그다음에 1월달 야간에는 1월달, 2월달, 3월달 그 이론 과정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스케줄이 짠것 같아요. 주간하고 야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 같은데 해도 오늘은 그 소유권 그 물건 있죠? 물건 이런 거는 이제 민법 좀 공부한 다음에 정확히 하고 만만 우리가 그 저번 주에 이제 그 접수 받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쭉 저기 해서 각하 사유 해갖고 그 신청 절차는 끝났죠? 109페이지까지 다 끝난 거죠? 그죠? 109페이지 끝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 그뭐 예컨대 만약에 이제 문제 이제 각종 권리 얘기인데 등기 절차 강론인데요. 강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만약에 물건에 대해서 뭘 일으키려면 변동을 일으키려면 물건 변동을 일으키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민법 이 186조 있죠? 이 186조에 뭐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예, 법률 행위로 인한 이렇게 법률 행위로 이렇게 법률 어 법률 행위로 행위로 인한 무슨 변동은 물건에 대한 뭐예요? 변동은 뭐라고 이거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민법 186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뭐 해서 예, 이 법률행 이 매매라는 계약을 맺고 뭐한 다음에 등기를 한 다음에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뭐예요? 등기한 다음에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민법 187조는 자 어디에 법률이 규정돼 있다 그랬죠? 무슨 규정?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규정이라 그랬어요. 법률규정. 자 그러면 법률에 규정돼 있어갖고 만약에 뭐예요? 상속 같은 경우는 몇 조에 민법 997조 민법 이 법에 법률에 규정돼 있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뭐는 개시된다고 상속은 개시된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소유권을 예컨대 만약에 부동산이니까 내가 뭐예요? 아파트를 만약에 단독주택을 취득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등기해서 취득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어디에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그죠? 뭐 수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속이라든가 뭐 이렇게 법률 규정에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사람. 그러면 뭐 예컨대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사람들한테 사람을 뭐예요? 관련해서 국가를 만들어냈는데 국가는 여러 가지 법이 있겠죠? 뭐 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형법도 있고 형사소송법도 있고 뭐예요? 민법도 있고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있으면 민법을 해결되고 있죠? 자, 그러듯이 이 등기부라고 하는 걸뭘 등기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민법의 하위 법률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절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차법을. 그러면 자 물권 변동 우리가 뭐예요? 물권 중에서 이제 등기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소유권 있고, 그다음에 지상권 있고, 그다음에 지역권 있고, 자 그다음에 전세권 있고, 저당권 있고, 그죠? 다섯 개 있죠? 물권 다섯 개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기초 과정이니까 뭐 거의 뭐 기본 그 법률적인 용어 같은 거나 좀 알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상권이 뭐냐 물어봐요. 그럼 지상권이 뭐냐 그러면 자 지상권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이마로. 그 대답을 안 하고 이마로 올라간다는 건뭐 하는 거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객관식 공부하는데 무슨 생각을 해? 그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지상권이 뭐냐 그러면 지상권입니다. 그말 지상권이 뭐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 갖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야. 남의 땅 짓자. 남의 땅 위에다 뭘 갖는 거예요? 이거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뭐냐고 물어보면 지상권이에요.
남이 땅 위에다 뭘 갖는 거야? 권리를 갖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타인 토지에 건물이나, 그러니까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기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울 필요 없다니까. 그건 주관식 공부할 때나 하는 얘기지. 객관식은 그 정확히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한 다음에,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아 지상권이 뭐냐 그러면, 아 지상권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왜 남이 땅을 이용하는지. 그래,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뭐예요, 수목, 이렇게 네모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이해하면 또 까먹으니까. 왜?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또 돌아서면 까먹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우는 거야.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면 되는 거지. 아, 잘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 지역권이 뭐냐 하면 그냥 지역권이야. 그 남이 땅 지역에다 권리 갖는 거야. 왜 갖느냐? 근데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뭐 그냥 책 보고 그냥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인수냐 간막 이런 식으로 외울 거 없다는 게, 그냥 그 남이 땅 지역에다 권리를 갖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그게 이해가 중요하다는 게, 이해가. 그러면 이런 물건에 대해서 뭐 하려면, 변동을 하려면, 변동이라는 게 뭔데, 그 변동이라는 게, 이게 바로 득실변경이라는 게, 득실변경. 그러면 득은 뭐예요? 취득한다든가, 소실한다든가, 그냥 대표적인 게 얘기죠. 취득과 소실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하라는 게, 등기. 그래서 등기부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1번에서 뭐라고, 자,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 돼. 등기부 만들어야지 팔아먹지.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권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을 하려면 이 등기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 목적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보전,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을구에는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예요, 변경 있고 그 다음에 소멸이 있고 처분 제한이 있어요. 처분 제한. 몇 가지가? 자, 이렇게 여섯 가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자, 부자님께. 그러면, 자, 누구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과 을이 이런 식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뭐 했다는 게 이거?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 민법 186조가 저번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실체법이라고. 실체법은 국민한테 권리와 의무를 준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을 뭐하고 싶으면, 소유권을 변동, 소멸시키고 싶으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뭐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뭐하라는 게 이거, 등기하라는 게. 그러면, 자, 일단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건물 짓고 나서 이 부동산 팔아먹으려고 무슨 등기하는 거야, 이거? 최초라는 등기가 보존등기. 최초라는 등기가 뭐라고? 보존등기를 최초로 하는 거야, 최초로.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갑이라고. 이게 만들어놨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뭐하고 싶으면, 소멸시키고 싶으면, 왜? 실체법. 자,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서 뭐예요? 물권, 소유권을 뭐예요? 변동하고 싶으면, 얘는 뭐예요? 이 을이란 사람은 소유권이란 물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그런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면 뭐하라 그랬어요? 이거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하니까 얘를 우리가 등기권리자라고 얘기해요. 그래, 민법에서는, 자, 누구 매수자라고 얘기하지만,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등기권리자다, 안 얘기해요. 그러면 얘, 말 그대로, 자,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소멸시키고 싶으면, 변동하고 싶으면, 너는 뭐 해주라는 게 이거, 을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자, 이래서 얘가 등기무자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갑이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자, 소유권을 뭐예요? 물권 변동 손실하니까, 2번 뭐라고? 소유권에 대해서 이 갑에서 을로 뭐예요? 얘는 소실하는 거고, 얘는 뭐라고? 취득하고 싶으면, 물권의 변동을 하고 싶으면 등기하라는 게. 등기부에는 뭐예요? 등기 목적. 여기다 취득이라고 쓰지 말라는 게, 취득이라고. 등기법에서 정한 약속 있죠? 이 목적을 쓰라. 목적을 뭐라고 써야 되니까? 여기다 이전이라고 써야 된다는 게, 이전이라고. 자, 이렇게 이전이라고 써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그래야지만이 물권의 변동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소유권이 을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민법 186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새로운 명의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것은 보전 등기고 이전 등기고. 근데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을구에 이렇게 1번에서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 저당권이란 물권을 뭐하고 싶다는 게 이거? 취득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을구의 뭐예요? 을구의 저당권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병이 얘한테 뭐예요? 돈 빌려주고 자 저당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여기다 취득이라고 쓰지 말라는 게 취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등기 목적이라 하는데 등기 목적을 뭐라 쓰라는 게 이거 을구에는 설정이라고 쓰라는 게 설정 설정이라고 쓰라는 설정. 자 그러면 그 선생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담보를 설정한다. 어? 담보를 설정한다 그러잖아요. 내 부동산을 설정한다. 그게 바로 설정등기라는 게 설정 담보를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등기. 그러면 이 병원 당연히 뭐예요? 병원 당연히 자 누구한테 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뭐예요? 저당권을 뭐 했어요 지금? 취득했죠? 어? 그럼 이게 바로 뭐한 거이고 물권의 변동이 생기고 물권의 변동 저당권이랑 물권을 취득했다니 물권 변동이 생겼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세 가지는 그 새로운 권리가 뭐예요? 새로운 권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뭐냐면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서 서울에서 뭐예요?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만약에 뭐예요? 대전으로 이사 왔다든가 아니면 대구로 이사 왔다든가 하면 뭐예요? 이걸 명의자의 표시 변경 그 이름하고 자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중에 일부만 고치는 거 변경. 왜? 경자가 고칠 경자니까. 그 다음에 소멸은 뭐예요? 표제부는 부동산이 다 멸실돼 있으면 표제부는 멸실 등기고 그 다음에 갚고 우리 병한테 뭐라고? 우리 병한테 돈을 갚았죠? 우리 병한테 돈을 갚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예요? 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뭐냐?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뭐라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죠? 담보로 제공해, 담보로. 그죠? 그러면, 자, 담보로 제공해서 뭐예요? 이 갑이 내가 부동산을 너한테 담보로 제공하니까 나한테 뭐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욕을 하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요구한다. 요구하는 권리는 우리가 하는 뭐예요? 이게 채권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냥 담보 채권이 아니라 이 담보물에 입혀져 있는, 담보물에 입혀져 있는 채권에서 이 피자가 이게 오디변이에요, 오디변. 오디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거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에요. 용어라고 하는 게 피담보 채권이 왜 피담보 채권이냐면 담보물에 입혀진 채권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저당권은 소멸되죠. 돈 갚으면 이제 저당권 소멸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병한테 돈을 갚았어요. 그 돈을 갚았으면 저당권이 이제 무효가 되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이거 없애야 되겠죠? 그냥 내비두면 안 되지. 누가 볼 때 다 저당권 있는 걸로 아니까. 그럼 당연히 을은 병한테 돈을 갖고 2번, 여기다 뭐라고 2번, 1번 이 저당권에 대해서, 그죠? 1 저당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이고. 아, 이제 저당권을 뭐예요? 소멸시켜야 되겠죠?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을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 돼서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표제부는 멸실 등기고. 그 다음에 갑구 이거는 무슨 등기라고? 말소 등기라고. 그래서 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뭘 쓰는 거이고 말소라고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야지만이 물권 저당권이란 물권을 뭐 하려면 변동시키려면 소멸시키려면 뭐 하라고 이거 등기하라는 얘기 등기 에? 등기하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이 저도 그 어느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이제 매매 계약을 맺고 제가 우연히 거기 이제 그 합격하신 분 사무실 냈다 그래서 우연히 들렸다가 저도 봤는데, 그, 아마, 이분이 이제 뭐예요? 이분이, 자, 이 매도인이에요. 매수자가 앉아서 계약서 쓰는데, 이 매수자가 그랬어요. 여기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 그래야지 내가 안심해서 사겠다라고 했더니, 은행에 돈을 갚았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 날 만나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매수자가 갑자기 등기부 딱 보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집주인 사장님 뭐예요? 돈 갖고 나서 저당권 그 없앤다고 돈 갖고 나서 만나자고 해놓고 왜 등기부 떼어보니까 이렇게 저당권이 남아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나 은행에 돈 갚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이 등기부를 보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이거 이 빨간 볼펜을 꺼내더니 자기가 이렇게 지워 이렇게 절대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본인이 돈 갚았고 본인이 지워버리는 건 그건 말소된 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은행에 요구를 해서 이게 말소가 됐나 안나 확인을 해야지. 어떻게 그 본인이 볼펜을 꺼내갖고 본인이 빨간 걸로 지우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자, 이 소유권을 취득하든 소유권을 소멸되든 각종 권리 저당권을 뭐예요? 취득하든 저당권이 소멸되든 하더라도 꼭 뭐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하려면 이 등기부에는 뭐가 해야 된다? 등기 목적을 써야 된다. 취득이라고 쓰지 말고 소멸이라고 쓰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 목적을 써야 된다. 그런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각종 권리에 대해서 이 보존등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전등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그게 이제 강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존하고 이전하고 설정등기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각종 권리 됐으면 이 나머지는 뭐 하는 거이고? 일부 고치는 거 변경이고. 전부 다 지우는 게 뭐라고 이거? 마셔둔 게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강론에 배우는데 일단 뭐부터 여러분 민법 좀 공부해 갖고 자 물권을 조금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 1월 달부터 쭉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1월 달부터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쭉팍 넘겨 갖고 지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자 오늘 이제 뭐 지적에 대해서 개념만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지적. 자. 교과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제 파트 2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이걸 줄여서 우리가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관리법 공간정보 관리법 그래요. 더 줄여갖고 뭐예요? 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예요? 국가를 잃으려면 뭐예요? 국가를 잃으려면 일단 자각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공법 배우시는지만 공법 배우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국가가 뭐예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국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하는데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어느 지역, 어느 지구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뭐 하지 말라, 뭐 짓지 말라, 뭐 짓지 말라. 그다음에 또 뭐예요? 건축법 만들어 놓고 용적률 찾고 막 그러죠? 아, 그래요. 자, 얼마 이 땅에 뭐몇 퍼센트까지 뭐예요? 얼마까지만 저기 이렇게 뭐예요? 저기 저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해요, 규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만약에 국가가 그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국가 질서가 뭐예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공간법은 자 한마디로 뭐예요? 더 줄여갖고 지적에 관한 법이에요. 지적의 법이다. 지적에 관한 법이다. 뭐에 대해서만 이 지적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지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법은 국가가 국가 살림하려고 세금 걷는 거예요. 세금. 자 국가 땅에다가 뭐예요? 국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도 살림을 해야 되니까, 자, 국민들한테 뭘 걷는 거라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토지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는 뭐예요? 예컨대 여러 가지 뭐예요? 자,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이 총망라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측량으로 만약에 따져보면 되면, 측량으로 따지면 기본 측량이 있고, 공공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수로 측량도 있고,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측량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공부하는 법은 뭐에 관한 것만, 지적에 관한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지적은 뭐예요? 땅 기자하고 쌀 적이에요. 옛날에 세금을 뭐예요? 쌀 같은 거, 포 같은 걸 걷었으니까, 그걸 어디에다가 창고에다 쌓아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국가가 뭐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땅을 뭐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이 지적의 파트는 뭐예요? 총 몇 가지로 한 여섯 가지, 크게 한 여섯 가지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일단 어디 있고, 총설 부분이 있어요. 총설 부분. 예, 총설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뭐예요? 자, 공부에 등록사항이 있어요. 등록사항. 등록사항이 있어요. 등록사항. 세 번째가 뭐예요? 세금 거둘라면 장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조선시대 때는 양안 공부를 하세요. 양안.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는 그또 세종대왕 때 뭐예요? 등급으로 따졌죠? 토지를 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따졌어요. 우리도 한 95년까지는 등급에 의해서 그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을 거뒀습니다. 근데 96년부터는 뭐예요? 그 공시지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에서 세금을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이제 등록하는데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이 지적 공부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부의 대표적인 게 그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지적 공부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세금 걷죠? 왜? 그 지적 공부의 맨 아래 보면 토지대장의 맨 아래 보면 각 지역의 그 공시지가는 전국 단위고. 그 개별 공시가 있어요. 그 개별 공시의 가격에 따라서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걷습니다. 자, 그 여기다 뭘 등록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적공부 사항에 뭐예요? 토지 이동이 생겨요. 토지 이동이 생기면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가 이 달랄이 자면 달랄이지. 달랄이 자에 움직일 동자. 자,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뭐 한마디로 뭐예요? 아, 눈에다가, 답에다가, 이 답에다가 뭐 인허가 받아서 뭘 집지면 이게 지목이 바뀌죠, 지목.
보통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여러분 이제 공법 배울 때는 뭐 용도변경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규모가 지체적법은 그 공법 그 수천 개의 공법 그 관련법 중에서 한 일부죠. 일부. 일부니까 더 이제 그 일부에 포함되는 협소한 단어를 쓰려고 그냥 지목변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목변경. 규모가 작은 거니까. 이런 이동이 생기죠? 이동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 뭐예요? 거기에 따라 아니 답에다 세금 걷는 거보다 대에다 걷는 게 세금을 걷는 게더 많으니까 당연히 이 지적을 뭐 해줘야 돼요? 지적을 정리합니다. 지적을 정리한다, 네, 지적 정리. 정리해줘요, 정리. 그 지적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자 어디에 공부에 뭐예요? 공부에 예컨대 면적 같은 경우는 이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있으면 토지를 측량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측량을 해야지만이 면적을 산출할 수 있으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 지적 측량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뭐예요? 이 지적법은 이 지적법 파트 중에서 뭐에 관련된 파트? 이 지적에 관한 파트만 공부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자 예컨대 적부심사가 있는데 이렇게 지적에 관한 법은 총 몇 개로 크게 타이틀을 한 6개. 이게 목차예요, 목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객관식 공부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만큼을 공부하는구나라고 항상 기본 뼈대가 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그래야지만이 아 내가 이 중에서 여길 이 파트를 공부하는구나 그 기본 개념이 안 쓰면 항상 볼 때마다 새로워요. 양도 많은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자 일단 뭐예요? 공부하면서 책의 목차를 뭐 계속 한번 매일매일 있죠? 그 학원 올 때마다 그 월화수목금 학원 올 때마다 내가 오늘 배울 과목에 있죠? 앞에 목차를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보세요.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볼거 아니에요.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이 개념이 이렇게 쭉 머릿속에 이제 큰 타이틀이 들어와 있어요. 그큰 타이틀이 들어가면, 아하, 내가 여기 하는구나. 오늘은 이런 게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늦어요. 왜?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아하, 이렇게 이 책이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이렇게 그때 느낄 때는, 그때는 이제 시험 볼 때예요. 시험 볼 때니까 미리미리 머릿속에 자기가 연습장에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자꾸만 그려갖고 연습해갖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자꾸만 그 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려갖고 목차를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지적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는데, 12문제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총설적에서는 총설에서는 잘안 나와요. 요즘 잘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용어나 나올까? 용어나 나올까? 용어나 한 문제 나올까? 나올까 말까? 나오면 그 회는 문제가 쉬운 거고.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어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국가가 뭘 정해야 되냐면, 땅에, 물론 소재 있죠? 소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관악구 신림동 있죠? 그 행정구역 소재 있죠? 소재. 여러분 지금 도로명 주소가 나왔지만 아직은 땅은 땅 번호가 중요해요. 땅 번호 중요하니까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이 토지에 관련된 사항은 항상 뭐라고 이 도로명 주소보다는 땅 번호가 중요하니까 땅 현실적인 옛날 주소지 있죠? 그 옛날 주소지 외에 이 집원이라고 하는 게땅 번호. 국가가 사람을 관리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있듯이 땅 관리하면 땅의 번호가 있어요. 그 땅의 번호는 뭐예요? 땅지자 번호 있죠? 집원이에요. 그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번지수죠? 옛날 주소지가 계약서 쓸 때도 땅에 대해서는 항상 뭐라고 이 집원을 있죠? 집원 옛날 주소지 집원 있죠? 그걸 쓰는 게 중요해요. 아파트는 당연히 뭐예요? 도로명 주소 써야 되지만 집원이 중요하니까 자 소재 국가가 뭘 정해요? 땅 번호 집원 그다음에 지목 있죠? 아까 있죠? 용도 지목 자그 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뭐예요? 토지를 구별하는데. 이 지목이 우리나라는 28가지 지목이 있어요. 그래서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있죠, 좌표. 좌표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좌표를 정해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이 집원, 지목, 면적, 경계가 뭐예요? 이게 네 문제가 어느 때는 이게 네 문제가 나오다가, 어느 해는 또 뭐예요? 어느 해는 이렇게 경계, 면적. 작년 같은 경우는 지목과 면적, 경계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근데 지목이 이제 두 개씩 나왔으니까. 항상 이 12문제 중에서 여기서 3문제에서 4문제 나와요. 여기서 많게는 4문제까지 나와요. 3문제, 4문제. 자, 그다음에 지적 공부 있죠? 그 지적 공부에 특히 이제 뭐예요? 토지 대장에 임야 대장 있죠? 토지 대장. 그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있죠? 그런 대장과 도면에 공부. 그러니까 토지 대장. 토지 대장. 이 토지 대장이 있어야지만이
예, 자, 국가가 뭘 거둘 수 있어요, 이거? 생 거둘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도면이 있어. 지적도나 임야도, 지적도나 임야도라는 도면이 있어요.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곳은 임야도.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곳은 뭐예요? 지적도에 등록하는데. 지적도가 뭐냐 하게 되면, 도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주위에 보면, 내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면, 실제 거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제 거리는, 이렇게 뭐예요? 실제 거리는, 실제 거리는 미터입니다. 미터로 계산해. 그러면 국민들이 뭐예요? 국민들이 내가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땅하고 나하고 경계가 어떻게 됐나? 그걸 내 옆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실제 거리를 뭐 해줘야 돼요? 자,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보면 이게 컴퓨터 같은 거 보면 컴퓨터 지도 보게 되면 자, 뭐예요? 스크롤바 이렇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어 갖고 이 마이너스 쭉 내면 뭐예요? 자, 이 크게 이제 저 우리나라 전도가 나왔다가 플러스 올려오게 되면 이게 커져가면서 세부전으로 나오죠?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작게 줄여갖고 내 이만큼 그 이만큼 토지를 뭐하고 알고 싶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내가 앉은 교실이 가로 이렇게 해서 가로가 몇 미터? 한 20m. 가로가 20m. 자, 예컨대 세로가 30m다. 이렇게 보자. 30m. 그러면 내가 앉아 있는 학원의 이 땅이 만큼인데 뭐 하고 싶다는 얘기니까. 아, 이거를 뭐예요? 도면은 법에서 정해 놨어요. 지적도 도면은 가로가 몇 센치? 가로가 40cm입니다. 가로가. 근데 갑자기 또 뭐예요? 갑자기 가로가 뭐고 세로가 뭐고 이렇게 어디가 세로냐 이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날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 외우려 그러면 머리 복잡해요. 하나만 딱 외우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세로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 쓰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 쓰는 게 세로예요. 반대가 뭐라고? 가로고. 반대 가로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세로가 뭐라고? 세로가 40과 30이에요. 이건 국가가 정해놨어요. 도면은 이 사이즈로. 한마디로 아이들 스케치북 있죠? 아이들 스케치북만한 정도로 여기다 이 실제 이만한 땅을 내가 앉아있는 이 학원에 이만한 땅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림을 그리려면. 그럼 그림 그리려면 우리가 줄여야 되겠죠? 줄인 거. 줄여야지만이 이거를 센치로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미터를 센치로 바꾸려면. 그래서 이용하는 게 우리가 이거를 축척이라고 얘기해요. 축척. 그러면 이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축척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써놓고 보자는 게 과연 축척은 어떤 말이 어울릴까? 축척이란 말. 축자 쓰고 이거를 뭐예요? 이 축척은 그 축대란 말이 어울릴까? 축소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뭐가 어울려요? 축대가 어울려요? 축소가 어울려요? 축소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어느 학원 가니까 어느 학원 가니까 축대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그 축대라는 얘기 들어봤냐니까 어떤 분이 들어봤대. 그래서 왜 어디서 들어봤냐니까 그 장맞으면 무너지는 게 축대라고. 그게 지금 여기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당연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축소.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축척이 1000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1000분의 1이죠. 그러면 20m는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거는 뭘 기억하냐면 1m는 몇 센치인가? 근데 그게 머피 법칙이라고 꼭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이상해. 그거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으면 암기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 머리 구조는 꼭 어디 가면 꼭 시험장 아니면 생각이 안 나. 시험 볼 때가. 그래서 언제 생각나냐면 시험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뭐예요? 편안히 밥 먹고 누우면 막그 그냥 천장에서 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부터 생각이 나.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1cm는 뭐예요? 1m는 100cm니까 2000cm. 그 당연히 뭐예요? 아, 세개 지우면 어디로? 이 20m를 1000분의 1로 줄이면 이 여기에 몇 cm로 들어간다는 게 2cm로 들어간다. 2cm. 그 당연히 뭐예요? 30m니까 3cm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국민들이 편하게 도면을 딱 보고 내 땅이 어디 있고 누구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런 거를 뭐예요? 그런 거를 자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도면이라는 얘기예요. 내 땅이 알기 쉽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만드는 게 도면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이 대장의 이동이 생긴다. 이동이 생기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신등분합시, 신계등록, 등록전환, 분할, 토지합병 있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 합병이 나왔는데, 올해도 뭐예요? 올해도 시험에, 자, 뭐하고 이거? 등록전환하고 뭐예요? 분할하고 합병 있죠? 예, 이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지목변경하고 토지가 바다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자, 요거 하고 이게 나왔는데,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뭐예요? 여기 등록전환 분할합병 있죠? 여기서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12문제가 여기서 3문제에서 4문제, 여기서 2문제, 여기서 2문제, 여기서도 2문제,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에 보통 한 3문제 있죠? 여기 2문제, 3문제,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나와서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꼭 나온다, 별표해라. 별표하라 했죠? 그것만 이제 여러분 제대로 하시면 돼요. 꼭 나을 만한 데서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꼭 뭐예요? 거기 괜히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뭐예요? 그냥 그 중요하다고 한데 있죠? 거기만 반복적으로 보세요. 계속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온 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한뭐 강의 한 30년 돼 갖고 이제 그다 분석을 해놨어요. 분석해 놔갖고 자 어디 나온다 다 이렇게 알려주고 별표라고 하면 졸다가도 듣다가도 표시해놓고 막 그러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니까. 자, 그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이 지금 뭐예요?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나오니까 도대체 지번이라고 하는 거, 지목이라고 하는 거, 면적 있죠? 경계라고 하는데 특히 뭐예요? 이 지번 지목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 시험에 꼭 나오겠죠? 올해 꼭 나오니까 그럼 몇 가지 있죠?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보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 총칙은 볼거 없어요. 이건 뭐 시험 문제 거의 요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볼거 없고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거기에 231페이지에 토지의 등록입니다. 토지의 등록. 예, 토지의 등록인데, 우리 시험에 한두 문제 정도가 뭐가 나오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자, 우리 뭐, 이 지적에서는 주체가 누구냐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아, 또는 뭐예요? 또는 대도시 뭐예요? 대도시 시장. 대도시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이 주체가 세 사람이에요. 공법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딱세 사람인데, 이세 사람과 관련돼서 필요없이 막 끼어들어갖고, 예컨대 만약에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마다 소관청이 차례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그래서 그런 걸 틀린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것만 요약해서도 나중에 나눠질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 가지만 딱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딱 6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말만 지금 뭐 받았을 거 없어요. 역시 예컨대 여기 여러분 거기 231페이지 자 거기 그 1번 의 나오죠? 토지의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필지마다 써 있죠? 그래서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국장이 나와요. 시도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온다고? 국장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모든 토지의 지적, 제조사, 그 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뭐예요? 자, 이 부동산 지적 공부가 멸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복제소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 지적 공부 구축. 자,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 전국 단위, 그 다음에 관리 기구 설치 운영하고 적부재 심사 이런 식으로 딱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는 게 6군데니까 그 여섯 군데가 아닌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암기하면 돼.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뭐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돼, 암기. 그러니까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도 가로 집어넣기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가 나오는 게 특히 뭐예요? 시도지사 승인 나오는데 그게 반지 축척이에요. 반지 축척이다. 반지 축척. 이 반지 축척. 이 반지 축척이 요것만 승인을 받아요. 누구의? 시도지사라든가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뭐예요? 반지 축척할 때 반지, 반지, 반지가, 반자가 뭐냐면 지적 공부가 그, 자, 소관청이 화재가 나거나 천재지변일 때는 지금 뭐예요? 등기부는 다 전산 등기부인데 아직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전산화 된 것도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거는 뭐 해줘야 돼요? 반출해줘야 반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누구의 절차상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에게 뭐가 필요해요? 승인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이 있어요. 지번을 뭐 하는 거예요? 지번을 변경하는 거예요. 지번을 뭐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새로 지정하거나 고치는 게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이 있는데 이런 거할때 뭐라고? 축촉을 뭐예요? 자, 농촌의 1200분의 1을 대축촉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500분의 1로 바뀌는데 이게 바로 축적 변경이에요. 이런 걸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승인이 필요한데 이제 시험지 나올 때 자, 뭐라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지적 공부가 불에 타서 없어져서 다시 공부를 복구할 때, 공부를 뭐할 때? 복구를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게 다 틀린 답이야. 왜? 복구는 건 뭐예요? 이세 가지 중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뭐 해줘야 돼요?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빼놓고 다 뭐라고? 그거 다 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시험 문제 나와서 만약에 신규 등록할 때, 신규등록 시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다. 신규등록 시이 최초로 대장의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뭐예요? 조사 등록하는 주체는 시 도지사가 조사해서 등록한다. 틀린 말이야. 왜? 이거는 반드시 축적이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여섯 가지 하고 이거는 지금 외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 암기 방법 그 막판에 그 암기 적어 나중에 나눠드리고 나중에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올릴 거니까 그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개념을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사실 뭐예요? 사실 1차 민법하고 학계를 하기도 바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2차 과목 하기가 녹록치 않아요. 시간상. 그래서 2차는 뭐예요? 시간을 줄여갖고 2차는 시간을 줄여서 필요한 점수를 맞게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유가 여유롭지 못해요. 공부하는 효율이 있죠? 그러니까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발생하려면 요령 있게 공부하는 게 필요해, 요령 있게. 그게 중요해, 요령 있게 공부하는 게. 자, 그래서 일단 그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자, 책을 다시 보시면, 몇 페이지에? 231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거기, 그래서 그 내용은 의의 있죠? 의의는 별표 하나 해 두시고, 그 의의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신경 쓸거 없어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231페이지 토지의 등록단이 그래서 필지 나오는데, 필지는 뭐예요? 국가가 세금 거둘라고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등록이 된 건가? 토지 대장을 만들어 놓은 건가? 임야 대장을 만들어 놓은 건가? 자, 이렇게 대장이 있나 없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땅의 번호를 부여해서, 자, 세금 받으려고 뭐예요? 자, 만들어 놓은 뭐예요? 법적인 토지의 등록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단이라서 개수를 살때 절대 우리는 1토지, 2토지 이렇게 안 셉니다. 1필지, 2필지 이런 식으로 세는 거니까 필지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하는 이해만 해두시고 자 넘겨보시면 어디 보냐면 그 235페이지 그 지번이에요. 그 지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그 토지의 등록상 그래서 지번 있죠? 그 지번에다 별표를 크게 한번 해놓으시고 올해 또 시험 문제 꼭 이거 나와요. 올해 시험에 또꼭 나와요. 지번이 꼭 나오니까 자, 그걸 잘 보라는 게 그런 거를. 그런 걸잘 보라는 게. 그럼 지번이 뭐냐 하게 되면 땅의 번호인데 있죠? 땅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지에 부여해서 토지에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 땅의 번호예요. 땅의 번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거 여러분 공부할 때 필지에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그런 식으로 뭐예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외우려고 할거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는 게 중요하지. 그 여기 나온 대로 정확하게 외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땅의 번호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땅의 번호로구나. 땅의 번호구나. 자, 넘겨보시면 236페이지에 거기 이제 중요한 게 쌍가리 1번 있죠? 쌍가리 1번 그 표기 중에서 그 쌍가리 1번 표기 있죠? 표기 거기 별표해 주시고 표기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집어는 아랍어자로 표기한다. 일단 줄쳐놓으시고 집어는 아랍어자로 표기한다. 그 다음에 거기 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줄쳐봅니다. 그 동그라미 3번을 한번 그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줄치세요. 읽어보면서. 동그라미 3번. 자, 시작.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자, 토지 지번은 본번 앞에 산자, 지번 숫자 앞에, 본번 앞에,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토지대장 및 지역도의 등록지 토지와 구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땅을 봤을 때그 땅에 뭐예요? 그 땅에 그 지번 숫자 앞에 산자가 붙어 있으면 임야대장. 산자가 안 붙어 있으면 무슨 대장?
토지대장이 산자를 붙여 토지대장 및 지역도에 등록된 토지와 구별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집어는 이렇게 집어는 집어는 뭐예요? 집어는 아라비아 뭐예요? 숫자로. 자, 아라비아 숫자로 뭐예요? 표기한다. 표기하고.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자,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 자, 토지는 집번 숫자 앞에. 숫자 앞에 뭐 붙인다? 산자 붙인다. 자, 별로 지문이 길지 않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자, 그럼 잘 보자. 시험 문제에, 자, 나왔던 게 뭐냐면, 자, 그 3년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요 숫자 앞이라고 하죠? 앞을 뭐로 고쳤을 것 같아, 시험 문제 나올 때. 뒤로 고쳤어요, 뒤로. 이게 뒤로 나와서 뒤로. 되게 유치하죠? 이 앞을 뒤로 고쳐서, 이게 막 뒤 밑에 있는다. 요 한 글자만 고치는 거, 한 글자만. 앞을 뒤로 고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산자를 뭐로 고쳤을 것 같아, 느낌에, 산자를. 임자로 고쳤어요, 임자로. 그 아마, 이게 산자를 임자로 고쳐서 시험 문제 내는 사람 아마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 님이라는 글자에, 뭐, 저만 아마, 그 아마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응? 어? 그런 사람. 그러면 가장 못된 사람이 뭐냐면,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요. 이렇게. 자, 뭐라고 하셨냐면,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집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자 이게. 자, 보세요. 지목이 뭐라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집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집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이게 왜 이게 틀린 말이냐 이게. 비교해보자 이게. 뭐라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이렇게 써놨죠. 근데 이거는 뭐라 했어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니까 만약에 지목이 어떤 토지가 지목이 대라 하더라도 집번 숫자 앞에 뭐가 붙어있으면 산자 붙어있으면 이 토지는 어디로 가야 돼? 임야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자 집번 숫자 앞에 산자 붙여야 되는 건 아니다 아니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임야라 하더라도 만약에 지목이 임야인데 자 집번이 100이에요 뭐가 없어요? 산자가 없죠? 이거는 토지대장으로 들어가요. 토지대장.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라 그래서 무조건 어디에다가 이 토지대장으로 들어가는 건, 이 지목이 임야라서 임야대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예요? 되게 단순하지만, 자,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시험 문제 나오는 데가 또 시험 문제 또 나와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시험 문제를 지금까지 나왔던 게 뭘 답으로 했는가. 답만 좀 제대로 외우자니까. 답만 제대로 외워갖고. 잘 찍자니까. 잘 찍어서. 왜?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고득점을 요하지 않아요. 고득점 맞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평균 60을 맞아야 되니까. 하여튼 뭐예요? 이 공시세법에서는, 55에서 60은 맞아야지만이, 공법이 계속 힘들어요. 공법이 요새, 50점 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공시세법에서 60점 맞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 저는 일반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잘하신 분은 잘해요. 공법 뭐예요? 80점 맞았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럴 때, 올해 쉬어 때느니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한테 그랬어요. 절대 딴 데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당신은 잘하는 거지, 해도 점수 안 나는 사람은 좀 생각을 해갖고, 그런 좀 자제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어려워요, 공법이 사실. 자, 그래서 거기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 동그라미 3번은 줄쳐놓고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그 볼 때마다
시험 있죠? 문장을 볼 때마다, 아, 요건 요거 틀렸구나. 이런 거 자꾸만 생각해야 된다니까. 아, 산자라고 써 있는지, 아니 뭐, 앞, 뒤라고 써 있는지, 앞이라고 써 있는지, 어? 그런 글자를 잘 봐야 된다. 아, 네게. 그 내용만 일단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다른 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거기 240페이지 그 4번 보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한 지번 부여 그랬죠? 그래서 거기, 지번의 부여, 그래서 지번은 그 지적소관청 있죠? 그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 하면 틀린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거기 소관청인데, 소관청은 외울 거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여섯 가지라 했죠? 모든 토지에 지적돼서 다. 나중에 차차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 암기하면 되니까. 모든 토지에 지적재소사, 지적공부의 구축.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전산자리 전국단위, 관리기구, 기구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자, 적부 재심사. 이렇게 여섯 가지가 아닌 건,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니까, 소관청이에요. 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를 해요. 땅이 있으면, 자, 이렇게 땅이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가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이게 북쪽이에요. 남쪽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동서남북 얘기하면 북쪽을 쳐다보고 오른손이 뭐예요? 이게 동쪽이에요. 이게 서쪽이죠? 그럼 항상, 자, 우리나라나 영미문화권 있죠? 중국 같은 나라는 옛날에 이 한문은 뭐예요? 우리가 뭐 한문은 항상 액자를 보더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얘네들 신문 옛날 신문들이 다 이렇게 옛날 신문들이 다 어디서 한문으로 이렇게 내려쓰기 새로 쓰기 해갖고 이렇게 써갖고 이 북동쪽에서 남서에 중국 저이 중국 한자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라비아 영미문화권이나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사람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자, 그러면 북서에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이에요. 항상 뭐예요? 북서 기본식이 기본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이라고 하는 건이 기자가 일어날 기자예요. 번호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일으키느냐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북서 기본법 있죠? 출시세.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북서 기본법이에요. 하여튼 4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번 부여는 그 중요하니까 하여튼 그 올해 시험에 꼭 나온다 그랬어요. 올해 시험에 꼭 나오니까 별표 주시고.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신규등록 등록전환 이게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신규등록 등록전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규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규등록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전환이죠? 등록전환이에요. 자 신규등록 등록전환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등록 등록전환을 가만히 쳐다보면 신규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최초로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보존등기죠? 최초로 등기부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등기부가 없는 걸 미등기라 그래요. 자, 그러면 등기부를 보존등기 만드듯이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게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건 구청이나 시청이죠? 지적은. 세금 걷는 데니까. 땅에 대해서. 이 등기법은 법원이죠? 무슨 법원? 무슨 뭐예요? 예컨대 무슨 자 어디 그 도시 외곽에 그 지금은 이제 전산이니까 서울에 있는 자뭐 관악 등기소, 강남 등기소 뭐예요? 그런 게 이제 서울 중앙 지방 국저 정그 등기 국유로 다 바꿨는데 아직도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 뭐 의정부 지방법원 구리 등기소 이런 식으로 무슨 법원 무슨 등기소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요. 그 법원이에요, 법원 쪽이.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자동차 등록한다고, 시청이나 구청 가죠? 이걸 다 등록사항이에요.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게 신규등록이에요. 그러면,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바다를 매립했다는 게. 자, 여기 충청남도 소천군, 장항읍 옥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이 옥산이라는 시골 마을에 이 바닷가에 땅을 매립해서 새로운 땅이 하나 생겼어요. 이 새로운 땅이 생겼는 거 우리가 뭐라고? 신규등록하는 땅이 생겼다. 아니게. 그러면 신규등록 땅이 생겼으면, 자, 신규등록할 때 대장을 최초로 만들어야 되겠죠? 토지 대장을 최초로 만든다는 거죠. 신규등록하니까. 그 매립권자가 뭐예요? 매립하게 되면 땅이 생겼으니까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갑입니다. 이 땅이 어딨냐? 소재, 충청도.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거기 어디 지번은 이제 정해야 되겠죠? 지금 국가가.
그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자, 표를 심었어요. 표연 미나리 왕구를 뭐예요? 재배하는 토지 우리가 답이라 그래요. 논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는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논하죠. 논답. 그다음에 자, 이 밭은 전이라고 하고 답이죠. 이 땅을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500이에요. 지금 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지번에 대해서 자, 살펴보는 거예요. 땅 번호에 대해서. 국가가 땅 번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땅 번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러면 땅 번호 정할 때 신규등록은 자, 신규등록은 뭐예요? 요 인접지 있죠? 옥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요 토지가 만약에 99번이라면 이 99의 1로 정해요. 99의 1. 그리고 이 99의 1로 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자, 인접지 어디에다가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 붙인다. 얘기 부번 붙인다.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인다고? 부번을 붙인다. 그래서 99의 1로 정한다.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붙인다. 근데 이 등록 전환도 같다는 게 여기가 임야대장 땅이에요. 등록이 전환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등록이 뭐라고? 등록이 바뀌었다, 전환이 됐다. 어디에 먼저 등록됐는데? 이게 임야대장이에요. 이게 산이에요. 자, 어디에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이 됐어요. 근데 전환시켜요. 뭐냐면 이 산을 깎아서 뭐예요? 거기서 집을 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등록이 임야대장이 됐다가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전환됐죠? 그죠? 이게 등록 전환이에요. 그 항상 지적은 싼 땅에서 비싼 땅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건 절대 없어요.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 말도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산 깎고서 여기다 이 건물 세우는 게 이게 등록 전환인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등록 전환이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등록 전환을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바꿨다면 여기 건물을 뭐한 다음에 건물을 다시 부시고 여기다 뭐예요? 흙을 갖다 다시 퍼갖고 산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된다. 절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개념이 없는 거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항상 등록이 전환됐다는 것은 어디에서? 싼 쪽에서 어느 쪽으로? 비싼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임야대장에 있는 산을 깎아서 집을 졌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럼 원래 임야대장에 이 대장이 있었겠죠? 그 토지대장을 새로 만들면 옛날에 임야대장엔 집원이 산백이라고 집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거 산자 붙어 있죠? 그럼 옛날 집원 쓰면 안 되니까 등록이 전환될 때는 새로운 대장을 만드니까 집원을 뭐 해줘야 돼요? 집원을 새로 부여해야 되겠죠? 그게 뭐가 같더라는 얘기니까.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 같으니까 그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이는 거다? 부번을 붙인 거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신규 등록 전환 물론 이제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차차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토지를 뭐 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 토지를 뭐 하는 경우 있죠 합병하는 경우 이런 게 있다는 게요 이런 게 그러면 예외는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자 토지를 분할하면 자 땅이 이제 한 개가 두개 생기죠 이런 식으로 뭐예요 토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토지가 원래 집원이 뭐예요 100이면 토지를 두 개를 분할하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00의 1로 하고 그다음에 이 100이란 땅을 뭐예요 세 필지로 또 분할하면 1필지는 그대로 뭐예요 분할 전 집원 그대로 쓰고 1필지는 라고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쓰고 10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지들은 이 토지의 본번에 부번 있죠? 부번에 다음 부분 100에 뭐로 한다는 게 3으로 해요. 그러면 또이 토지를 뭐예요? 4필지로 만약에 분할하면 1필지는 분할 전 집원 쓰고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 토지는 뭐예요? 나머지 토지는 본번에 100이라는 본번에 뭐예요? 자, 본번에 최종 부분에 자, 최종 부분에 뭐라고? 다음 뭐로 해요? 다음 부분에요. 자, 어떻게 하는 건데? 자, 1필지는 분할 전 집원 100일 그대로 쓰죠. 나머지 있죠, 나머지.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분이 103이죠. 그럼 다음 부분이 뭐예요? 100에 뭐라고? 4. 100에 뭐예요? 5. 100에 뭐로 한다는 게 이거. 6을 한다. 이걸 누가 정한 거예요? 제가 정했어요? 아,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국가가. 그러면 이건 왜 저렇게 정했지? 그거 따지지 말고 이걸 외워야 돼요. 할수 없어요. 올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거 외우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거기 어디부터? 그 240페이지에 거기 2번 신규등록,
3번 분할합병 있죠? 5번 지정학적 식량 지역 있죠? 그게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나오니까. 네, 그거를 잘좀 보셔야 돼. 그거 꼭 외우셔야 돼, 거기까지. 그 신계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 지정학적 식량 있죠?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지분을 부여하나, 이거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이런 거꼭 외울 거니까, 반드시 봐주셔야 돼.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